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공유환탁 때문에 별걸 다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일일 유튜버처럼 한 분을 만나 뵙고 왔어요. 그 영상 보시면서 부평에 대한 사람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평 문화도시 공유원탁회의 PM 최경숙입니다. 오늘 PM의 슈퍼뷰라는 이름으로 박원영 실장님 만나 뵙러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평 지하상가인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박 실장님 자리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회원분들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평 공유원탁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마스크도 벗어주세요. 네. 저는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부평 지하상가 모두몰의 기획실장 박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모두 노라존으로 가고 있습니다. 5번 출구에서 딱 보시면 모두 노라존 인천시 생활문화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부평 지하상가에 있는 모두 노라존이라는 문화공간인데요. 조성은 14년도에 11억을 들여서 약 60평 규모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15년부터 18년도까지는 이곳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했었고요. 18년도부터는 부평 문화재단과 함께 뮤직데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신규 동아리를 이곳에서 정착시키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이 부평 지하상가라는 곳이 고객들이 쇼핑만 하는 공간이 아니고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을 이제 무료로 이제 공연이라든가 연습을 할수 있는 곳으로 개방을 시켜드리고 또 이런 생활적 문화 예술 활동들을 사계절 내내 언제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미래 유산이 될 수 있는 지하상가 네. 그리고 생활문화예술이 같이 있는 공간으로 부평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면 원래 업무는 아닌데 이제 일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문화적인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부평 지하상가가 부평뿐만 아니라 인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이렇게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지하상가로서 시민들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부평이 문화도시를 추진해서 가는데 그 중에 한 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인증서가 그 기네스북에 네. 오른 그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부평 문화도시 사업과 그다음에 우리 부평 지하상가가 계속 잘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저희 회원들이 지금 실제로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힘주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 공유라는 자체가 서로 얼굴을 보고 같이 느끼고 공유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드시고 또 이런 사업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를 또 통해서 몸은 멀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깝게 그리고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서 함께 나가고 함께 사는 부평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도 잘하셨네요. 조심하시고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실장님도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제 찍었어요. 네, 정말 민망하네요. 박원영 실장님, 제가 처음 뵌게 음악도시 사업을 하면서 바로 요 한층 아래에서 워크숍 할 때, 예, 그때 처음 뵀습니다. 근데 그렇게 뵙고 나서 저 모두 놀아존을 운영하는 문제, 만드는 문제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하고 뮤직데이 할 때도 같이 협의하면서 부평 지하상가가 주식회사 부평 지하상가인가? 그런데 거기에 기획실장님이 뭐 이렇게 문화사업에 적극적이시지?
이런 분을 만나다니 참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랬으면 그런 관계가 없었다면 저희가 공연하러 갈 때 장소 빌리러 갈 때마다 공문에 뭐에 하면서 되게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음악도시 부평문화도시 때문에 이분을 만나서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늘어났다 하는 게 또 제가 느낀 어떤 이런 공유의 힘, 관계의 힘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알게 되면서 또 다른 우주가 딱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예, 인연이기도 한데 이 인연이 새로운 어떤 우주를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우리 다람쥐 PD 고재원님 우리 제일 최연소 회원님 맞으시죠? 예, 너무 반갑네요. 그다음에 핵스터의 낙서장님이 아 노라존이 이렇게 생긴 곳이었군요. 네. 5번 출구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실제로 뭐 연습을 하신다거나 아주 작은 공연 같은 거는 가능하게 이렇게 악기도 다 되어 있고 음향 조명 시스템이 조금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무료라는 점이에요. 네이버에서 아마 그 대관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우주 만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은 사실은 아마 회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우주의 아이돌로 많이 알고 계신 우리 부평의 정예지 기획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를 봐야 될지 되게 낯서네요. 그쵸? 마이크가 나오고 네. 있나요? 얼굴도 한번 보여주시고 네. 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그 지역에서 이제 부평에서 나고 자란 부평의 딸, 부평 우주의 아이돌 정예지라고 합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할게요. 저만 촌스럽게 뭔가 종이에 되게 적어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라이브에 약해서 좀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하면 집에서 잠을 못 잘까 봐 그래도 조금 적어서 보고하려고 적어왔습니다. 네. 저는 지역에서 어쨌든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그 청년인데요.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하는 일이 좀 이것저것 많아요. 그래서 통칭 우주의 아이돌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건데 그래도 간단하게 좀 사람에 대해서 제가 나왔으니까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일단은 그 락의 성지, 뭐 락의 역사, 24년 전통의 무슨 뭐 설렁탕집도 아니고, 네, 라이브 클럽 락캠프 기획실장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 인력소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문화 기획을 하고 있는 그 청년 인력소 단체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지역에서도 부평 예술인 협회에서 미술 분과하고 사회 분과에도 있었고, 그리고 뭐 마을 자치 분과에도 있고, 뭐 부평 노사민정 협의회 청년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역 부평에서 엄청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네,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제 자체가 좀 장르가 되고 싶어서 이런 모든 것을 여타 뭐 그냥 합쳐서 그냥 우주 아이돌이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서 청년 네트워크에서 뵌 분이네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누구시지? 지금 가장 열심히 댓글을 달고 있는 핵스터의 낙서장님입니다. 네, 그리고 이화정 대표님이 할 말이 많으셨었나 봐요. 막 크크크 막 이렇게 올리셨네요. 근데 사실 다른 분들도 아마 나오시면 다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또 정예지 기획자라고 그냥 통칭해서 제가 부르자면 하는 일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이따 영상도 보시겠지만 재밌고 되게 호기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뭐 저도 한때 청년이었겠지만 도대체 부평의 청년들은 뭐를 하고 지내고 있으며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이제 뭐 그래피티나 스케이트보드나 막 이쪽으로 저희 또 젊은 대거 부평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 공유원탁 회의에 참가하고 계신데 어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일단 영상으로 보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영상에 제가 또 일목요연하게 저희 활동 부평에서의 활동들을 압축해서 이제 영상 만들어서 이따 그거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뭐 주로 저는 사실 이제 한 번 했던 거는 두 번 잘 안 하는 그런 기획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게 있어서 한 번에 설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도 그 똑같은 걸 하는 걸 싫어해서 항상 그 상황과 환경에 맞는 기획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을 한 게 되게 많죠. 제가 지금 뭐 일일이 말씀 못 드리는 걸 일단 영상으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청년 인력소가 지역에서 이제 지역의 청년 단체들은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특히 민간 청년 단체는 거의 없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2017년부터 이제 모임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진짜 부평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생력이 갖춰진 거죠. 자생력은 갖춰졌는데 이제 재단이나 구나 어떤 접점이 좀 많이 없어서 그 점이 항상 아쉬워서 이 원탁 토론에 나오면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었거든요. 또 이렇게 1대1로 만나다 보니 뭐 어떻게 말을 강력하게 또 은근 지금 한 40여 분, 50여 분이 또 보고 계시니까요. 네, 오늘 할 말씀 많이 또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할 말이 많아서 적었는데 안 보게 되네요. 그래서 또 두서없이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게 청년들이 자생적으로 모여있는 단체고 진짜 재밌는 기획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단과 어떤 이런 또 협력을 하면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든지 뭐 찾아만 주신다면. 그리고 제가 심지어 이 부평문화재단에 청년 문화예술 양성과 과정, 그 10주 과정이 있었어요. 청년 예담이라. 그 과정도 일부러 제가 또 수료까지 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쓰이지를 못하고 있어서 좀 저 좀 써주세요. 네, 많이 써달라. 이런 강력한 어필을 하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왜 나 안 써주냐. 여기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저도 비슷했거든요. 음악도시 시절에. 아니, 도대체 내가 인천에서 음악으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나 안 써주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랑 비슷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음악도시를 이어서 문화도시로 넘어갈 때 그런 게 사실 있잖아요. 밖에서 볼 때는 아,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껴들어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또 막상 안에 들어와 보면 아,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어떻게 전달되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지 씨가 문화도시라는 말을 듣고 사실 공유 원탁 회원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아, 문화도시 사업을 한다면 이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 하는 꿈이 혹시 있으신지.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문화는 사람이 만들잖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가장 또 부족한 부분이 이 지역에 있는 문화 인력이나 문화 그 공간에 대한 문화 자산에 대한 그런 좀 연구가 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도시로 가면서 좀 지역에 있는 좀 문화 인력들을 좀 파악을 제대로 해서 데이터화 시켜서 그 데이터만 시킬 것이 아니라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문화 그 예술인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한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좀 같이 좀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항상 지역에서 뭐 음악도시하고 문화도시 한다고 해도 항상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진행하면서 좀 그 기본부터 파악을 하고 그 진짜 지역에 있는 그 문화 인력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문화도시의 전반을 다 관여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공유원탁을 하고 있긴 한데 이 공유원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연말까지 이렇게 한 지금 한 4, 50분 정도가 이 모임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한 100명 정도까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하고 싶은 사람 막 데리고 들어오시고 그러면 더 풍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말 다 기록하고 다 정리해서 어떻게든 반영의 폭을 넓혀가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예, 문화도시 팀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또 2016년 라운드 테이블부터 이 부평문화재단에서 하원된 원탁 테이블 무슨 시민공감을 토론회는 일부러 되게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의견을 받을 만큼 받으신 것 같은데 이제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 그 의지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의지를 얼마나 갖추느냐. 제가 사실 지역에서 활동 지역에서만 이제 활동을 주로 하고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또 재단하고도 많이 좀 같이 뭔가를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이런 좀 뭐랄까 매운맛의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이런 좀 인력들 네, 좀 많이 좀 모집이 네. 돼서 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딱 보면은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예지 씨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나 근데 그거 물어봤었죠. 제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근데 상당히 끼가 많고 재주가 많아서 이렇게 공유원탁 할 때 아예 청년 코너라든지 아니면 부평에 대한 어떤 이야기의 코너를 나중에 하나 담당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사실 뭐 제가 뭐 다 어떻게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조금씩 열리는 것을 한번 서로 많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피플랜님이 문화는 사람이 만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쓰셨어요. 사실 예지 씨만 코로나 얘기 안 하고 우리 전에 나왔던 분들이 다 코로나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저희를 많이 막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 초창기에 예지 씨가 그 청년 인력서 분들하고 해서 무균 파티인가 한 거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시대를 좀 더 재밌고 슬기롭게 넘기는 어떤 상상 그런 얘기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 제가 생각한 마무리랑 다르네요. 네. 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그것도 네. 저는 그 무균 파티라는 걸 진행했을 때도 정말 진짜 무균 상태에서 모든 방호복과 그 마스크부터 신발 커버 막 라텍스 장갑까지 다 끼고 계속 방역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의 작은 그런 모임들이 좀 더 이제 확장이 되면은 좀 다른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었던 저 네네 그 마지막 말씀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보는데요. 끝날 때 돼서 집에서 또 후회할 수도 있지만. 잠깐만요. 네네. 저희가 지금 말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그렇죠. 우리 좀 천천히 마무리를 네. 할까요? 할 네. 얘기가 많은가 봐요, 제가. 네네. 천천히 네. 또박또박 다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쭉 부평에서 이제 활동을 해서 부평에 대한 이제 문화적인 부분은 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프라도 지금 많이 모여 있고 제가 또 아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지역의 공간들도 또 이런 민간 공간들 크고 작은 이런 민간 공간들도 많이 있거든요. 좀 새로운 것을 자꾸 뭐 만들어내고 발굴하는 것보다 좀 기존에 있는 자산들이 충분히 있어서 그런 자산들을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알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또 아이디어가 또 기가 막히거든요. 일단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리고 부평문화재단에서도 되게 재밌는 기획을 했었어요. 기획자 양성 과정에서 뭐 뚝딱뚝딱 이따 뚝딱뚝딱 문화기지라고 여기서 직접 이제 나무로 기지들을 지어서 또 문화 기획에 대한 상상을 하는 그런 모임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저희 아이디어를 좀 마음껏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어떤가요? 얘기를 좀 아쉽죠? 항상 뭐 아쉽죠. 네. 뭐 토론회를 항상 참여했지만 항상 아쉬운데 그래도 또 이렇게 부평문화재단과 함께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그거 하나만큼 굉장히 뿌듯하고 네. 앞으로 더 잘 지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더 자주 보고 자주 뭔가를 도모하게 되기를 저도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정예지 씨 나와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뭐 공간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이제 쭉 했는데요. 너무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나와주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회원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다 모이면 얼마나 다양한 것이 나타날까 이게 상상이 되는데 원래 계획은 다음 달 모임 정도는 우리가 오프를 한번 해보자 8월 모임을 계획할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또 그게 멀어진 것 같아서 예, 참 아쉽습니다. 근데 장애가 생길 때 그거를 넘어가는 게 또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활동으로 좀 넘어가기 전에 예, 이 정예지 씨의 영상 보고 그리고 저희 또 가진 자산인 우리 부평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모셔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예지 씨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니 못한 땅이